골프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 없고 쓸데없는 말은 헤드를 느끼라, 헤드. 보통 레슨에 전부 다 헤드를 느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공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헤드죠, 공이잖아요, 헤드. 그러면 내가 헤드를 딱 잡아가지고 헤드를 느껴라, 헤드를 딱 이렇게 공을 느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공을 던지는 건 이거를 던지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이렇게 보내놓으면 여기 있는 부분이 그냥 정확하게 딱 보내놓으면 그냥 그대로 던지면은 여기 방향 자체가 딱 맞으면은 공이 그쪽으로 가는데 내가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헤드를 느끼고 저기로 딱 던지려고 해도 팔꿈치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 자꾸 여기서 헤드 가지고 자꾸 뭔가 팍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잡아 올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요 그립이 왔다가 그립이 오면 헤드가 오잖아. 그립이 왔다 그립이 오면 헤드가 공 던지 실제로 던지 잘 봐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던지자 그립을 던지자 그럼 헤드가 뚝 날아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 헤드가 뒤에 있으니까 헤드를 이렇게 아니라니. 그러니까 항상 그립이 중요하고 내 팔이 어디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놓은 상태에서 바로 그립을 들었다가 그립을 누르면 헤드가 저절로 떨어지. 그럼 레깅 같거나 이런 것 다 생기지. 그립을 누르면. 그리고 방향을 그립을 누르는 걸로 방향을 내가 잡아 놓으면은 그냥 헤드가 알아서 떨어지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그립을 누르면 저절로 이렇게 하게. 자꾸 여기서 헤드로 친다고 생각해. 헤드로 이렇게 치잖아. 헤드로 그립을 생각해. 그립.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뭐냐 누구지? 어? 방금 들어갔다. 똥 소리 났는데. 땡그랑 있는데. 뒤가 아닌가죠? 모르겠다. 다른 앤가. 아무튼 그립. 됐죠? 그립을 잘 갖다 놓으면은 눌러 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딱 붙었잖아.